어, 뭐, 화장실 또 있어! 이거는 내가 봐서 검사 잘못했네. 어, 야, 어, 얘 문도 있어요! 아, 나 뭐야? 당황했어요. 오! 아, 아까 들어올 때도. 게스트가 아, 거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화장실. 하나의 화장실 두 개를 쓸 수 있구나. 클라스 있네. 야, 클라스 있어. 클라스 있어. 아, 그러니까 거실에서 뭐 손님들이나 네, 바로. 어, 내가 TV 보다가 화장실을 쓸 수가 있는데 샤워할 거면 바로 또 옆으로 하면 되고. 어, 그 화장실이 엄청 큰 거예요. 오, 손님이 아, 이렇게 문 아, 저쪽 안쪽을 뭘 잠가 놓으면 되네요. 아,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요. 근데 혼자 사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집에 올 정도면 눈 터도 돼. 관계가. 아,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지. 몸이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? 여기부터 볼까? 네. 오? 오, 특이해요. 이게 뭐야? 자, 이 방 수납, 수납하고 수납. 아, 이거 뭐야? 구조가 너무 특이해. 저거 붙박이장 저거 옵션이에요? 아니면은? 아, 이거 옵션 아닌데 원하면 협의 하에. 네. 볼까요? 이렇게. 야, 이거 봐. 이 수납이 아까 저쪽에 드레스룸이 있었는데 이거까지 있으면 혼자 살기는 정말 여유가 아, 넉넉하죠. 이걸 짠 것도 이쁜데 여기다가 지금 테이블 놨잖아요. 여기도 통창이 있고. 야, 이게 기가 막히다. 여기 기가 막히다. 야, 공간이 저기서 게임하면 집중 잘 되겠다. 작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야. 혼자 있을 때 되게 집중력이 올라갈 것 같은 그래. 공간. 독서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. 야, 여기 이 공간 너무 좋다, 이 공간.